이번에는 조각입니다. 어떤 작가님 작품인가요? 전래진 선생의 작품입니다. 전 레진. 아,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아니, 리얼자로 나오니까 네. 우리가 뇌진으로 읽어야 되는데, 두음법칙에 따라 하려면 전뇌진이라고 그러면 되지. 근데 일단은 요새는 뭐 표기는 거의 전 레진 작가님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대학을 두개 나왔지 싶은데, 둘다 졸업은 못했고, 서울 미대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거기 그만두고, 그 다음에 홍익대 미대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아마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서울대 파와 뭐 홍익대 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우리나라 미술사에 어떤 면에서 이제 국전을 갖다가 양분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진들도 네. 서울대의 이제 미술대학 교수진하고 홍대 미래 교수진하고 대별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미술계를 갖다가 서울대 미대하고 홍대 미대가 양분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뭐 경쟁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 전뇌진 작가님은 서울대도 나오시고, 졸업은 안 했을 홍대도 나오시고, 거야. 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졸업은 이제 안 하셨을 테고. 홍대 네. 위주로 이제 또 활동을 했다고 할수 있겠지. 근데 뭐 화풍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화풍은 뭐 특별히 있는 조각단데 건가? 뭐. 아,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와 홍대파에 뭐 모르지, 특별한 그 그런 간의 거는 사, 아니고. 저 간의 사, 그 인생 사정은 내가 네. 모르겠고. 그런 것. 근데 이제 이 양반하고는 내가 작품을 하나 구입을 할 때, 네. 그 양반이 들어와 보고, 아, 그, 전래진 작가님이? 아, 화랑에서 이 작품을 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보고, 어휴! 그러면서 뭐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본 적도 없는데, 어이! 하고 들어오니까 속으로 좀 불쾌하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 제자 중에 우리나라 조각가 또 고정수라고 있어. 고정수 작가님. 자기 나를 갖다가 고정수, 그 자기 제자 고정수, 그 양반으로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이제 하니까 의아하고 그래 들어왔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 고정수 작가님이랑 좀 비슷하게 물론 자기 닮으셨나 눈에는 봐요. 닮게 똑같이 보였는지 뭐 어떻게. 그 양반도 노인이니까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냥 화랑에는 그냥 구경하러 가셨던 건가요? 그 전래진 작가님을 마주치셨을 때 아니면은 작품을 그때는 구매하러 가신 건가요? 작품 사러 갔지. 그때 전시회를 했거든. 아. 전시회를 했을 때 이제 가가지고 한점 샀지. 전시회 가서 작가님을 마주치고 한 점을 구매하셨군요. 그거는 뭐딴데 있고 네. 이 작품은 그 이전에 그 전시회 했는 그 화랑에서 이거 딸 주려고 산 거야. 아, 또? 그럼. 져주려고 사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작품 보면은 이 양반 순수 뭐 조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돌 작업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어떤 양반들들 보면은 자기가 아이디어 뭐 제공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놓고 그다음 밑에 밑바탕 뭐 조수들이 작업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러냐 끌하고 정하고 이게 맛이 그 작가의 손에서 나온다는 그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작업을 갖다가 자기가 다 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작품도 완전히 아주 순박한 동양인이잖아. 그렇습니다. 한국 여자잖아. 우리 그 정말 뭐야 동양스럽게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 미술 도입될 때 서양 미술 도입되면서 그
조각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석고상 같은 거 보면은 서구인들 위주로 그리잖아. 그렇죠. 무슨 루브르에 전시돼 그래 있을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 그림이거나 뭐 조각을 하면서도 그 느낌상으로 보면은 완전 서구인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그러는데 이 양반 한 보면 입술이 툭 튀어나온 데다가 코가 납작해요. 납작하고 응? 완전히 우리 얼굴을 조각했잖아. 얼굴도 약간 둥글 넓적하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돌 조각하는 데는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양반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 이제는 뭐 나이가 드셔가지고 작업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시겠죠. 법원은 지금 돌을 조각한 거죠. 대리석.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 보면은 저 이태리에 그거 요새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까라라든가 그런가 그렇지? 거기서 이제 대리석으로 유명한 로마 시대부터 유명한 대리석 산지가 있어. 거기서 이제 많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대리석 중에서도 조금 조각하기 좋을 정도로 적당하게 무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수입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쪽 대리석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물론 뭐 춘천 대리석 같은 그런 대리석이 있지만은 미술가들이 아마 그 이태리 그 대리석을 선호하는 것 같아. 이태리 대리석은. 이 작품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구매하시게 된 건가요? 아, 딸 주려고 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그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있나? 왜 저를 주시려고 했을까? 소녀상이잖아. 네. 저같이 한국의 여자로 하나의 순박하고 또 단정하잖아. 네. 그렇게 세상을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 하나의 돌아볼 수 있는 내 거울이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좋아. 근데 이 작품 사실은 내가 그것은 뭐야 그 화랑 그 경영하는 양반 자기 이 그저 소파 옆에 거기에 자기 옆에 두고 딱 나누는 거 그거 내가 뺏어온 거예요. 아, 주시던가요? 어? 내가 달라 그랬지. 자기 이제 사무실에 네. 그 옆에다가 자기 이제 앉아 있고 하는데 옆에 이런 탁자 같은데 옆에 딱 앉아 놓고 내가 이야기하듯이 네. 그냥 자기도 하나의 그거로 응? 아까부터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는 그런 그거로 자기 옆에 놔둔 거지. 하나의 모범적인 그거로. 내가 달라고 몇 번 심각하다가 뺏어왔지. 거의 강탈에 오신 걸로. 돈 줬는데 뭐. 근데 되게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고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서구인들 그 저 이게 상 만드는 데 보면 눈 같은 게 표현이 잘 안 되잖아. 아, 그냥 아니 그 눈동자 같은. 그래서 눈동자 같은 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맨 막말로 해가 좀 흉측하잖아. 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약간 무섭죠. 네. 우리는 그 활용점정이라는 말도 있잖아. 네. 눈에 생기를 갖다가 마지막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게 눈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전기를 불어넣는다고. 눈 같은 거 처리하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잖아. 부담감 없잖아. 눈동자는 없는 거 같아. 안 했는데도 네. 그 우리 그 다비드 상이나 뭐 그 상들 봤을 때 그 흉측함 같은 게 전혀 안 느끼잖아. 부드럽고. 다른 부분들도 워낙에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조각을 하는 거야. 서구인들의 해결하지 못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귀 같은 것도 참 동양적인 표현인 것 같아. 귀걸이 했잖아. 아, 귀걸이도 그런데 귀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동양적. 귀가 커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큰 귀를 좋아하는. 관상학적으로 네. 귀는 이 귀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네.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잘 보이지 않아야 그게 귀인상이야. 아, 관상학적으로는 귀인의 소녀상이구나. 근데 보면은 사람을 갖다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라고. 보면은 얼굴은 뭐 그,
그냥 뭐 예쁘게 생기고 또 뭐 단아하게 그다음에 여자 숙녀처럼 보이는데 귀가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쫙 벌어졌거나 뒤로 뒤집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귀인이 아니고 뭐 그거는 이런 말 관상학적으로는 그렇죠. 관상학적으로 그냥 관상학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뭐 꼭 완전히 일치하는 건지는 아니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제 관상학에서 말하는 그 관상이라는 것도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점치듯이 관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인지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잖아. 네.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대하면서 내가 방어할 건 방어하고 하는 그런 처세의 한 수단으로서 그 관상을 보라는 것이지. 그럼 뭐 점치듯이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전부 다 관상의 일각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세상을 살아 그 지인지감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인지감.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관상을 갖다가 뭐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장래 예측하듯이 그게 아니라 돈 많이 벌 거냐 이런 거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의 여기 이 조각에 소녀는 관상이 좋은 것으로 네, 관상 좋은 소녀.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용도만 있을 뿐이지. 네. 내한테 어떤 의미냐 그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이것이 이 그림 그거 하고 할 때는 개념적이거나 어떤 뭐 이념을 갖다가 그거 하거나 그러면은 개념 같은 그런 거 할 것도 철학하면 되지. 왜 미술을 해? 미술은 아름답거나 나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어떤 격려제가 되어주거나 내 길을 갖다가 불어넣어주거나 나는 미술을 보는 눈이 그런 거니까 내한테 어떤 그걸 줄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용도에 맞겠든지 또 하나의 지침서라고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 교본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어떤 뭐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내한테 뭐냐 그거는 본 적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품의 용도는 뭡니까? 그 딸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나에게 주기면 딸이 앞으로 이걸 보면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맑게 가꾸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주려고 산 거지.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화랑 주인에게 뺏어오신 전래진 작가님의 소녀상이었습니다. 네. 귀가 근데 왼쪽은 없어요? 다 폈잖아. 오른쪽은 귀가 왼쪽은 나왔고 있는데 오른쪽은 다 폈고. 아하. 그러네. 나름의 또 비대칭이 있어요.